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아용의 홀로 가는 길 이마이나 봄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투카포에서 치는 거고요. 이 곡은 이제 전주와 간주는 똑같이 쳐주시면 돼요. 첫 마디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마이나는 7플랫에서 바레를 대고 A마이너 모양으로 2번, 4번, 3번 이렇게 잡아주면 A마이너죠. 그놈을 5번 주로 해서. 그런데 여기서 굳이 멜로디를 C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잡질 않고 여기 7플랫의 1번 주 C만 잡은 상태에서 E마이너 근음을 이 개방형 미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두 박자 길이만큼을 그첫 박이 근음하고 이 멜로디 C를 같이 쳐주고 3, 2, 3 이렇게만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C를 칠때 앞에서 이제 슬라이딩으로 올라와서, 근데 여기 이제 솔부터 이두칸 정도만 올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3, 2, 3. 그 다음은 B7인데요. B7은 여기 이제 F에서 G, A, B. 이렇게 하면 여기도 이제 7플랫에서 발에 대고 F 모양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 3개만 띄워주면 이게 B7이 되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잡지 않아도 멜로디가 여기 2번 줄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근음을 엄지로, 7플랫에 엄지로 근음을 잡아주고 이 1, 2번 줄을 이 검지로 잡은 거예요. 검지로 동시에 잡아서 멜로디가 여기 파샵인데, 이마이너는 파에 샵이 붙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파는 모두 파샵이죠. 그래서 여기 근음은 6번 하고 2번 줄, 파, 6이 동시에 쳐주고, 파라는 여기 10플랫, 파라, 솔, 이렇게 쳐준 거예요. 파라, 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E마이너에서 미로 되는데, 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띄워준 상태에서 아무것도 잡지 않고 근음 6번 하고 멜로디 여기 1번 줄, 미. 슬로우고 그냥 기본 아르페지오로 해서 6일, 동, 3, 2, 3, 1, 3, 2, 3으로 쳐주시면 되죠. 그두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시, 파라, 솔, 미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D7 코드인데요. D7은 5플랫에서 1번, 7플랫에서 3번, 2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플랫에서 1번 줄을 잡아주는 건데요. D7의 코드 톤이 레, 파샵, 라, 도가 되죠. 여기가 라, 레, 파샵, 요세 끼가 도가 되는 거예요. 레, 파샵, 라, 도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근음은 개방현 여기 레를 써주면 돼요. D7의 근음. 그래서 도를 잡고 두 박자 반 길이만큼 다섯 번을 쳐주는 거예요. 8분음표로 쪼개서 4, 1, 동, 3, 2, 3, 2. 그 다음에 요세 끼를 띄워주고 라, 파, 레를 쳐주는데, 라는 여기 1번이죠. 파는 파샵 여기 2번 줄, 레는 3번 줄. 그래서 3, 1, 2, 3을 쳐주는 거예요. 라, 파, 레. 도, 라, 파, 레.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는 G 코드인데요. G 코드에서 C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멜로디 C가 여기 7플랫에 아까 1번 줄이었죠? 그 다음에 근음을 여기가 미, 파, 솔이 되니까 저는 5플랫에서 여기 4번 줄 솔을 눌러준 거예요. 그리고 멜로디는 여기 C. 이렇게 두 개만 잡고. 4, 1, 동, 3, 2, 3, 1, 3, 2, 3. 이렇게 되죠. 그세 번째, 네 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D7에서 도, 라, 파, 레, 시. 그네 마디를 천천히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디는 A마이너인데요. A마이너에서 도레도레도 시라솔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치면서 화음으로 라시라시라솔파 미를 같이 쳐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일단 A마이너는 여기 이제 D마이너에서 올라온 폼으로 해서 D마이너
E마이너, F마이너, G마이너, 두 개 더 올라가면 A마이너,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8플랫에서 1번, 3번, 2번, 이렇게 잡아주는 게 A마이너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도레도레도를 하려니까, 도레, 1번 줄에, 여기가 도니까, 도레도레도, 이렇게 해머링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도레도레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음을 동시에 라시라시라를 쳐야 되는데, 여기 2번 줄이죠? 근데 얘를 이제 동시에 여기 도레도레도 치면서 치기가 어려우니까, 이 라는 그냥 눌러주면서, 이렇게 도레도레도만 살려줬어요. 대신 1, 2번 줄을 동시에 쳐서, 그리고 근음은 A마이너 근음, 요 개방현 라를 써주시면 돼요. 5번 줄. 그래서 요 두 개만 잡고 이렇게 동시에 근음하고 라, 도를 동시에 치고 이렇게 도레도레도, 그 다음에 뒤에 이제 8분심표 있는 거는 근음을 한번 친 다음에 시라솔 하면서 솔파미를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시하고 솔, 7플랫에 1번, 2번, 1, 2번 줄을 동시에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플랫에 1번, 2번, 라하고 파, 이렇게 1번, 2번, 다시 그대로 두 개 내려와서 솔하고 미, 1번, 2번, 이렇게 되죠. 시, 라, 솔이 되는 거죠. A마이너에서 다시 도레도레도 근음 시다솔. 그 다음은 이제 E마이너인데요, 솔라솔 미솔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시라솔 내려온 상태에서 근음을 그냥 개방현 E마이너 근음 미를 6번 줄을 쳐주시면 되고, 이렇게 여기 해머링이랑 풀링오프 근음 6번하고 1번에서 솔라솔 솔라솔 3, 2, 3, 2, 미솔 1번 줄 미솔 이렇게 되죠. 솔라솔 3, 2, 3, 2, 미솔. 그 다섯 여섯 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일곱 번째 마디 B7은 아까 7플랫에서 엄지로 근음을 잡고 1, 2번 줄을 검지로 이렇게 눌러줬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파솔파 시도시를 쳐주는 건데, 근음은 6번을 하고 여기 2번 줄이 파샵이죠. 파 2번 줄을 해머링하고 풀링오프 파솔파, 그 다음에 1번 줄 시도시 1번 줄을 해머링하고 풀링오프가 되는 거죠. 파솔파 시도시, 그 다음에 파 2번 줄, 그 다음 맨 마지막 이제 여덟 번째 마디는 미, 이마연에서 미, 아 미파미 하고 나는 떠나고 싶다 노래로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이제 5플랫 2번 줄이 미죠. 그래서 개방현 6번 줄을 근음을 써주면 되고, 미를 이렇게 여기도 해머링하고 풀링오프 미파미 이렇게 노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4, 3, 4, 2, 4, 3, 나는 떠나고 싶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 다섯 번째 마디에서 여섯 번, 아니 이제 여덟 번째 마디까지 한번 붙여서 보여드리면,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